두 번째로 이제 공부하시는 게 연소의 필요 요소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3요소라고 하는 게 나오고 4요소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일단 요건 암기해야 될 포인트고요. 연소의 3요소라고 하게 되면 기억하실 게 가산점이라고 해서 가연물 그리고 산 산소 공급원 그리고 점 점화원이라고 합니다.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변에 뭐가 있고 메탄이라고 하는 가스가 있고 산소가 있다고 해서 불이 나는 건 아니고 얘네들을 뭐 하기 위해서 분해시키고 다시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연소의 필수 요소인 3요소라고 합니다. 일단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4요소라고 하는 건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에다가 이제 추가로 뭐가 한개더 추가가 되냐면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추가가 돼요. 일단 4요소 하면 연쇄 반응까지 추가된다. 이렇게 기억을 먼저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제가 잠깐 짧게 설명드릴 부분이 예를 들어 가연물의 양이 너무나 작았던 거예요. 가연물의 양이 너무나 미소량이었던 겁니다. 주변에 산소를 많고 그 상태 점화를 잘했어요. 점화를 가하면 불이 살짝 붙었다가도 양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금방 꺼지겠죠, 그죠? 그럼 불이 더 이상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소가. 산소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산소가 너무 희박했던 거예요. 그럼 불이 붙었다가도 산소 부족으로 또 연소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점화원 역시 이두 양은 충분하지만 얘네들이 충분히 열 분해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만큼 열을 가지 못하고 라이터 불로 종이를 태우려고 됐다가 바로 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분해가 안 되니까 불이 또 붙질 않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뭐가 되어서 공급이 되어서 불이 잘 타고 있는, 즉 점화원을 나중에 뭐 하더라도 제거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연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지 뭐라고 한다?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냐면 우리가 뭘로 할 수가 있냐면 불꽃이 있는 걸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잘 타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화염이 막 보일 때 계속 타고 있으면 뭐 하는 불잘 타고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불이 잘 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뭐가 보일 때? 불꽃이 보일 때예요. 불꽃. 자, 그럼 일단 제가 양초를 한번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양초가 있고 심지가 있어요. 심지에 이제 여기서 불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이때 여기에 타고 있는 이 부분, 빨간 부분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부분을 불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 단어로 이제 flame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 불꽃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 이유는 마치 생김새가 꽃봉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불꽃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살랑살랑 손으로 흔들면 어떻게 돼요? 이 불꽃이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죠, 그죠? 그럼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뭐가 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연소하고 있기 때문에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서 기체가 연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체. 그럼 여기에는 계속 이 심지에서 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연성 기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이든 목재든 섬유든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뭐가 있다고요? 가연성 기체가 타고 있는 거라고요. 가연성 기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보이는 거다, 눈에? 불꽃이 보이는 거라고요.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불이 잘 타고 있다는 얘기는 불꽃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불꽃이 있다는 얘기는 가연성 기체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순조로운 연쇄 반응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지속적인 가연성 기체의 생성,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라고 해요.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순조로운 연쇄 반응의 정의는 뭐라고요? 지속적인 가연성 기체의 생성, 공급이라고요.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주셔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가연성 기체가 계속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보인다고요? 눈에 불꽃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네 가지가 동반된 연소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불꽃 연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할 때. 소방학에서. 불꽃 연소란 얘기는 말 그대로 뭐가 있는 연소? 불꽃이 있는 연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중에 뭐가 없다고 하면
연쇄 반응이 없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뭐가 없다는 얘기? 가행성기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목재에 그냥 불이 붙어있는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을 껐어요. 이렇게 불을 끄게 되면 여기 심지에 보면 뭐가 있다? 소화되기 직전까지 빨갛게 잔불 이렇게 남아있죠. 불꽃은 안 보이지만 그죠? 요 상태를 우리가 무슨 연소라고 하냐면 불꽃이 없는 연소 상태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표면 연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표면 연소는 뭘 얘기하는 거다? 불꽃이 없는 연소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면 돼요. 일단 크게 연소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 겁니다. 불꽃이 있는 연소냐? 불꽃이 없는 연소냐? 불꽃이 있는 연소는 무슨 반응이 있다? 연쇄 반응이 있는 상태다. 불꽃이 없는 연소는 연쇄 반응이 없고 세 가지만 뭐 동반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공부하실 때는. 그래서 3요소하고 4요소에 대한 종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종류 중에서 연쇄 반응은 가연성기체 생성이다 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고, 잠깐 여기서 제가 예습 삼아서 나중에 공부하실 소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예습을 잠깐 지금 하고 넘어갈 건데, 이 중에서 가연물이라고 하는 걸 화재가 났을 때 가연물이라고 하는 걸 없애서 불을 끄는 소화를 우리가 무슨 소화라고 하냐면 제거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 방법 종류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미리 불이 타 들어가는 그 방향에 있는 나무를 벌목을 해놓는다든가, 아니 미리 태워놓는 거예요. 더 이상 탈 수 있는 가해물이 없도록. 그럼 가다가 가해물이 없기 때문에 소화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제거 소화, 그리고 가스 화재 때 가스 볼펜을 잠궈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제거 소화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또 산소 공급원을 없앤다. 주변에 산소를 없애서 농도를 떨어뜨려 소화를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질식 소화라고 하게 돼요. 질식 소화. 그 다음에 이제 점화원을 없앤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점화원이 에너지들입니다. 에너지, 열에너지인데. 그럼 주변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연소 에너지를 없앤다는 얘기는 연소할 때 발하는 그 열을 없앤다는 얘기는 온도를 떨어뜨려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소화라고 하냐면 냉각 소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걸 없애주는 소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억제 소화 혹은 얘를 부촉매 소화라고 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총 제거, 질식, 냉각, 부촉매까지 해서 이걸 4대 소화일 거라고 보는데, 자 그럼 마지막에 보는 요건 억제 소화, 부촉매 소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촉매라고 하는 단어는 화학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촉매라는 단어가 화학 반응을 뭐하도록 원활히 잘하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하는데 앞에 뭐가 붙는다? 부가 붙는다고요. 그럼 화학 반응을 뭐하겠다? 막는다 이런 얘기. 그래서 화학 반응을 뭐하겠다? 억제시키겠다 이런 얘기. 그렇게 하는 소화를 우리가 억제 소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양초에서 여기에 불꽃이 나 있는 주성분들이 뭐라고요? 수소기체들이 주성분이라고요. 그럼 여기에 뭘 투입을 하냐면 나중에 소화약제에서 공부하실 할론 약제들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할론 약제들. 그래서 F라든가 CL이라든가 BR이라든가 I 등을 공부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럼 얘네들은 화학적인 특성상 얘네들이 얘 이 수소가 지금 주변에 있는 뭐랑 결합하고 있다? 산소랑 결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화학적인 특성상 산소보다 얘네들이 이 수소를 뭐 한다고요? 잘 가져가 버린다고요. 화학적인 반응력 차이로. 산소보단 얘가 훨씬 더 얘를 다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타고 있는 수소를 너무나 잘 가져가니까 탈 수 있는 수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하고 얘가 반응하는 게 산화 반응은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수소를 없애니까 뭐가 된다고? 불꽃이 확 사그라든다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불꽃이 없는 연소에는 그닥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얘네는 무슨 연소에는? 불꽃 연소에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화염이 있는 곳에 얘를 뿌리면 화염이 어떻다고요? 확 준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화쇄 강할 때는 할론 뿌려놓고 나서 이후에 뭐 남아있는 잔불을 뭐 물이라든가 포라든가 이런 걸로 소화를 덮어서 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불꽃이 있는 부분, 수소기체를 없애기 위해서 화학적인 반응력을 이용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 수소가 산소랑 반응하는 걸 억제한다. 혹은 그 반응을 막겠다. 라고 해서 무슨 소화? 부촉매 억제 소화라고 하게 돼요. 얘네들을. 자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 부촉매 억제 소화한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화라고 하냐면 화학적인 소화 방법을 썼다라고 하고요. 화학 반응력을 이용하는 거니까.
근데 앞에서 보셨던 제거지식 냉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소화 방법을 썼다라고 크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한번.